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의학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주에서 인성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을 얘기를 해갈 겁니다. 자. 이제 사주를 우리가 이제 크게 구조를 봤을 때, 크게는 연원을 나눠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안쪽. 자, 그러면서 또, 일로 해서 이 시 쪽에, 또 이렇게 연월 쪽에,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해요.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볼까요? 1번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보면은 연 월만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2번 일 시에만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3번 연 월 일 시에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일과 시에 있는 것이 좀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일 지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게 나눠지나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속에서 이런 여기 이제 본인 아닙니까? 여기는 사회예요. 이걸 전부 다 이제 본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사회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자. 갑목의 예를 들면은, 인성은 정인이든 평인이든 크게 계수, 임수. 이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는 사회니까 사회에서 나를 사랑해 준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크게 이제 또 정인 편인이 나눠지겠죠. 정인은 사랑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편인으로 구성됐을 때는 연월에가 사랑을 받기는 하는데, 이것을, 이게 사랑을 받는데 뭔가 2% 좀 짝이 안 맞는 느낌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것도 편이는 편이 있지만은, 이 갑목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항상 뭔가 불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의심이 가. 그러니까 이제 편인이었을 때는 더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연월에가 인성이 있었을 때는 이게 자기가 수용성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자기가 어찌됐든 수생모 갖고 이렇게 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용. 그러면 흔히 크게 봤을 때 말을,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잘 경청한다. 이런 얘기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월에 있는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일시에 있었을 때, 뭐, 여기 이제, 감옥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임수되어, 뭐, 개수도 될 수 있겠죠. 이건, 아까 전편이 구분한 건 이제 별개로 구분 내용이지만, 이건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고집은 우리가 비겁에서도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비겁에서도 이 고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있는 고집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좀 더 발전하면 자기의 사상이 되겠죠. 철학.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시 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갑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인성이면 자겠죠. 이제 이렇게 엮어졌을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해석해 봐야 돼요. 십성으로서, 12 운성으로서, 12 신살로서, 또 그리고 이제 신살까지는 안 가도 돼요. 다 해석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좀 뭐 신살까지 다 가는 것은 좀 뭐하고, 일반 이제 가볍게 십성으로는, 갑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인이란 말입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자기잖아요. 받아야 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질투가 될 수 있겠죠? 약간의. 이게 이제 더욱더 발전하면은 자기에게 정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은 성찰의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막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너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땐 머리가 아파버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욕지란 말입니다. 지지의 인성, 지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십윤소까지 다 봐줘야지만이 심리적, 성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갑목을 했을 때, 갑자라고 했을 때, 정인이고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내가 아니고 나만. 내가? 나만. 이런 느낌. 이거, 내가, 나만, 뭐 이렇게 말이 좀 그 애매하거든요. 그것은 이 감적으로 알아야 돼, 감적으로. 어떤 심리인가. 이제 그런데 갑자 이것은 욕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욕지는 한 네다섯 살 먹은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어리광 부리는 거야. 아직 덜 컸을 때는 어리고 그러면서 나만 이뻐해줘. 근데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른 그 자기 형제랄지가 사랑을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질투가 심해져요. 자, 그런데 이 자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일지는 배우자궁이란 말입니다.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이 배우자궁에 인성이 들어있어요. 모친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모친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마같이 자기를 자기만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것 좀 사주도 풀어 들어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일단 나만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의 고집이 있겠죠. 비겁 고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역학관계가 됩니다.
을해를 봐볼까요? 이게 정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사지예요. 이 을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기의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기본 같은 얘기예요. 사지니까. 아까 갑자에서는 자수는 욕지였지 않습니까? 욕지의 성정이 나타나는데 사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듯, 그렇지 않은 듯 자기 생각이 있어. 약간 노련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되겠죠. 이제 쭉 가서 그냥 그런 얘기예요. 이건 편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장생지예요.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데 의심스러워, 두려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랑으로만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확신이 안 서고 약간 뭐 행동하는데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장생이야? 아이야, 아이. 어린아이, 강보에 쌓이진 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신 장생 편인 같은 경우는 아주 천진하겠죠? 순수하겠죠? 두려움 있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그러니까 이 천진 순수 이것하고 이렇게 믹사되면서 굉장히 남들의 사랑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성이기 때문에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도 자기 고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쪽에 있는 것은 일시에 있는 것은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좀 더 확장을 시키면은 연월에 인성이 있고 시에 이렇게 인성이 있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갑목이라 치고 여기가 계수라 치고 여기는 뭐 계수라 치고 임수라 철자고요. 그냥 아까 이제 여기서는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냐 그러면은 이것은 정인이고 이것은 이제 편인이란 말입니다. 학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정인은 정통적인 공부, 편인은 특수한 어떤 학문적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생각이 있잖아요. 개수니까는 정인이죠, 이거. 그분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표출해내는 거야. 이거 이제 작가랄지, 뭐, 책을 쓴다랄지,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일반화시켜서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가 개수가 아니고 임수라고 했을 때는 이게 편인이잖아요. 편인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과 특수한 이론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색깔로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 책을 낸다 할지 뭐 교수를 한다 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연월에 있는 거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종류가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이 보면은 이제
연월 일시에 있는 것으로 봤으니까 시에만 단지 있다면은 시에만 뭐 여기 간목 입장에서 계수랄지 임수랄지 시에만 있다면 여긴 없잖아요. 그것은 내 생각만 있는 거야. 내 생각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성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성은 결제권이란 말입니다. 결제권이에요. 자기가 자기 어떤 능력, 뭐 자격 이런 거로 실질적인 영향 역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인성이 아니고 그냥 관이라 치면은 예를 들어서 경금이랄지 신금이라고 인성이 없어. 오직 관만 있다 이거 관만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낯바닥으로 명예 로 폼 잡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어떤 일을 끌어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발탁된 느낌. 실질적인 사장은 인성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모든 일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이고 이 사람 얼굴마다 되는 그런 느낌이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 있으면은 연월에 있으면은 말을 잘 들은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시에 있으면은 일시에 있으면은 자기의 생각이 많다. 그런 거예요. 시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연월 일시에 다 있으면은 말도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갑목 입장에서 여기 이제 진토는 지지로 가서 진토는 이거 이제 재잖습니까? 재면서 여기 이제 인성고입니다. 인성의 고가 될지 묘가 될지 정인의 묘고 그건 잘 안 쓰는 거니까 냅둬. 진토가 되고 있어. 여기 입장에서는 인성은 자아가 있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 인성이란 말입니다. 사회적 정인이에요. 자기의 재정 능력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인성과 같이 합해지면서 자기 재정 능력으로 자진합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진합 수하면서 인성 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이건 재니까 재정 능력인가 자기의 판단력 이제 통밥이에요 통밥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말을 잘 들으면서 자기 판단력으로 해서 어떤 그 상황을 더 키워가는 거야 이 사람이.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갑목이 있으면서 진이 있어요. 저기가 아무튼 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의 원진이란 말입니다. 진의 원진인데 진하고 해는 원진일 뿐이지 해는 여기서 이제 목운동하고 이건 수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운동성은 이거예요. 그러나 진의 원진 기분이니까 원진 기문처럼 자기의 판단력으로 이거 판단력이니까 재니까 판단력으로 인성을 편인이죠. 편인 편인이잖아요. 편인을 자기가 말을 잘 듣는 거지. 자기가 판단력으로 잘 끌어오는 거야. 오는데 편인스럽게 사회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거야. 좀 복잡하고 깔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지 인성의 위치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성이 뭐 연애가 있을 때는 뭐 해외 먼 곳이다 뭐 조상이다 오래 있을 때는 사회 상황이다 일에 있을 때는 뭐 자기다 시에 있을 때는 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본 고수로는 3점도 안 돼 1점도 안 돼 그냥 막 핫토치 나갈 때 그냥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건 내용들은 그것까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크게 여기가 연애 있다면은 간목 입장에서 연애가 개수가 있다면은 뭐 이 정인이니까 조상 중에서 뭐 이렇게 선비랄지 양반이었네 이런 얘기들은 아주 기초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 없단 말이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큰 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목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개수가 있어요. 그게 개수가 있으니까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응? 그럼 이제 정화가 있다 치자고요. 상관이잖아요. 이것이 인성이고. 자기가 학문을 닫고 머리를 굴려서 사회에, 에? 사회의 상관, 사회에서 지랄치고 있는 이 상관을 잘 조절을 해 먹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경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이제 평관이잖아요. 그럼 상관이 평관을 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평관 안 하고 정관을 해 볼게요. 간목 입장에서 정관으로 다시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이해가 가니까. 개수 입장에서 정화가 있고 신급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은 이 상관이 이런 경우에 상관이 정관을 치잖아요. 원래는 상관이나 식신은 관을 치는 게 아니고 관을 발전시키려는 거예요. 발전 이게 너무나 관이 신급을 너무나 잘 해주려다 보니까 너무나 쳐버린 거야. 과하게. 이런 사회가 현상이 내 있어요. 이건 자기 사주니까 자기가 자기 주위 사람들에 자기가 어울려서 하는 행위가 자기 정관이니까 자기 얼굴에다 똥을 칠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에? 근데 이 개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개수가 정계충을 하고 이렇게 달라들잖아요. 그건 상관이 함부로 날치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관이 있으니까 이 국가사회자리에 있는 이 관은 이 상관도 이 사람 상관이고 이 간목이 상관이고 이 신급도 간목의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관 여기 상관 아작을 내려고 하는 복잡한 상황인데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학문, 자기 자격증, 자기 통밥, 머리 굴리는 거 이걸로 해서 상관을 조절하는 거야 이게 조절 적당히. 그러면은 이 상관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상관이 불이 있는데 불이 요것을 세게 쳤다가 얼리고 뺨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 정관을 해치는 게 아니고 정관을 이 개수가 있는 상관은 정관을 가지고 노는 거야. 가지고 논다. 정관을 잘 활용한다. 응? 여기 여자라면은 이 자기가 머리가 비상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표출이니까 섹시미야. 에? 그래갖고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대운에서 무토랄지 기토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재극이 내서 이제 개수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팍 이렇게 아웃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관제수 같은 걸 조심하고 신랑도 조심하고 이렇게 있는 남자도 차버리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제일 핵심이 이런 상황에는 이제 그 개수 인성이 제일 핵심 이 구조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개수 핵심 인성이에요. 인성이 저거 타냐 중량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역학 관계가 있어요. 거꾸로 여가 정화가 있고 간목 있고 여가 개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요. 이게 상관이잖아요. 나는 내가 상관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날치고 설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회에서 또는 해지는 부모가 여기 이제 보면 사회의 부모 있지 않습니까? 사회 활동 공간. 사회나 부모나 뭐 선배나 또 자기 뭐 학교랄지 학문이랄지 어떤 자기 그러한 교육이랄지로 인해서 이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상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 들으면서 상관을 적당히 써먹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주 구조에 따라서 상관이 어떻게 써먹느냐. 그것은 또 이제 약간의 별개의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일이 있는데 상관이 연월에 있냐 일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시지에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있는데 특히 이제 일지에 있을 때는 십성은 당연하지만 이게 이제 12 운성까지 이 12 운성의 심지까지 잘 봤을 때 이게 더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깊은 학문이 돼버리니까 간단하게 이쯤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